아이고, 예, 이런 거는 좀 추울 것 같은데. 사이즈는 맞는데. 예. 아, 이뻐? 돈 많아 보이는데. 네, 돈이 없어 보일 수 없는데. 제 인기는 제일 많아요. 아, 이게요? 네. 막상 입어보니까 깔끔하긴 하네. 어? 주저로 가 앉아 있어. 네? 앉아 있어. 어, 멋있게 약간 지금. 그건 뭐예요? 아, 우와. 빼빼로는 어디 있어 근데? 빼빼로 여기 있어요. 아니, 어, 근데 여기 조그만해. 네? 조그만해. 어, 제가 집 좀, 이거 제가 좀 치워드릴게요, 네. 어디 편찮으세요? 오, 좀 너무 좋아. 아, 헐. 약간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거 엄마. 근데 뭐 몸 빼빼로 주러 왔다는데 근데 빼빼로가 너무 빈약하네. 어? 이게 뭐야? 너무 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 순간 빼빼로. 아 그래도 사람을 몰라보고. 아니 뭐 세 개 딸랑 이게 뭐야? 사람 되게 무시하는 거지. 아니 뭐 금가보다 뭐다 하지만 좀 여러분들 좀 아, 고기가 좀 살짝 좀 갸우뚱거려지네요. 좀 이런 말 하긴 하지만 오빠 너한테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 막말로 그냥 안 받은 마음 못한 거잖아요. 어허. 그래도 한번 금가루가 한번 좀 쉬어주고 했다니까 얘 한번 먹어보도록. 아우 진짜 금가루인가 봐. 응, 어, 진짜 식용 금가루. 식용 금가루. 맛은 맛있는데? 금가루 맛이 느껴져. 이게 금 맛이 있어요. 어, 이게 되게 맛있어 근데. 그래도 양은 적지만 어, 그만큼 좀 퀄리티는 좀 있는 것 같네. 제가 지금 어제 겨울이고 하니까 패딩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어? 패딩. 아, 아 이게 다 아니었어? 네, 아 그럼요. 이건 그냥 패딩을 선물로. 아 패딩 네. 좋지. 그래? 제가 사오는 것보다는 직접. 에이 뭘 무슨 오빠가 뭐 너 남자 친구도 아니고 뭐 아이고, 그런 것도 아닌데. 챙겨드리고 싶어서. 오빠 항상 저걸 잘 챙겨. 패딩을 사러 얼로 가지? 편집샵. 어? 섭외했어. 아유 뭔 편집샵을 왜? 아유 경유 앞에 그냥 나이키나 한번 대빵 뜨나 가서. 아이클럽클러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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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이고 뭘 무슨 편집샵을? 아유 강남역 앞에 그냥 많은데. 아, 그런데 가서 그냥. 아 아니죠. 원래 그 입으시는 그런 브랜드로. 아 비싸잖아 아리야. 왜 그래 이렇게 무리할라 그래. 어? 아니고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뭐 받아도 되는 겁니까? 뭐 하는 아, 겁니까? 아하 그러면 패딩을 얼로 사러 가? 어디가 어디야? 청담동. 어? 청담동. 아 뭐 논현동 뭐 이런 데 뭐 좀 조그맣고 이런 데가 아니라. 아 그럼요. 어? 오 청담동. 또 여러분들 청담동 가서 옷 사고 그러진 않았는데 요즘 애들 좀 젊은 사람들 좀 패딩 좀 뭐 입냐? 아직도 막 몽클레어나 뭐나 막 그런 거 있나? 어떤 패딩이 요새? 아 무슨 어클은 여러분들 요즘 이제 어, 중고딩이나 입지 이 새끼야. 내 나이 먹고 누가 씨 너나 책 입어 임마 너나. 어? 무슨 어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노비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부레 그 노비스는 그 연보송 같은 애들이나 입는 거지. 어, 우리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근데 이런 말하기 뭐한데 만약에 딱 이제 거기 갔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근데 가격이 좀 비싸. 네. 그러면은 그치 그런 거는 좀 어 나도 눈치껏 이제 해야겠지. 어? 어? 아니 일단
일단은 가보시죠. 아 그래? 네. 아니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 와 저거에 꽂혀갖고 이런데 아 좀 저걸 못 사고 좀 약간 이제 좀 다른 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오지. 세비 이 님이 결국 산 100개를 산. 자 빨리 대충 먹고 빨리 갑시다. 아 이 맛있지. 맛있지. 아 맛있지. 그치? 야, 좀 번일충 좀 저런 개새끼들 좀 쳤네. 개새끼들 그냥 밥만 먹으면 뭐가 나트륨이 뭐하고 개새끼야 그냥 가서 그냥 퍼플이랑 인마 양배추나 처먹고 있어. 근데 그냥 어, 너 지나가렇게 처먹지 말지 그냥. 그냥 짜증나는 새끼들 그냥. 이거 진짜 이런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따지는 새끼들. 아 이게 나트륨이 얼만데 뭐한데 그게 또 은근히 계산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니 그냥 맘 편하게 먹는 게 여러분들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원래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야. 근데 스트레스만큼 여러분들 막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게 없어. 그렇게 따지는 애들이 꼭 시골에 먼저 죽더라.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가끔 뭐 분위장 어? 날라와. 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트륨 많다고 도시락 반찬으로 뭐 어? 야채 반찬 막 몸에 좋은 거 막 그런 거 막 유기농으로 갖고 다니는 새끼들이 더 빨리 죽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가려서 하라 이거야 임마. 지도 이제 괜히 말 한 번 잘못해서 쌍욕 먹고 지금 얼굴 빨개져갖고 X발 그냥 어? 존나 무한하지 이 새끼야. 어?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남자 패딩 긴 걸로 오세요? 아니요 여러 개 보여주세요. 아이고 이런 거는 좀 이 앞에는 깔끔해. 앞에는 깔끔해서 이거 뭐 좀 추울 것 같은데 사이즈는 많이 보이는데 아 이뻐? 생각보다 돈 많아 보이네. 네 이게 돈이 없어 보였어. 인기는 제일 많아요. 아 이게요? 네. 막상 입어보니까 깔끔하긴 하네. 네 금액도 괜찮고 매장가는 280만원인데 저희는 199만원. 금액이 좋으니까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많이 된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딱 입어보니까 여러분들 아니 또 되게 가볍고 좋아. 너무 막 이렇게 부하고 한 거는 좀 있고. 아 이런 거는 이제 딱 여러분들 어, 기본은 이제 한국 잠바 같은 네. 이제 스타일. 이것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근데 원래 좀 약간 이런 스타일 좀 가볍고 딱 이런 거 좋아하거든. 맞는 거 가지고 어 이거 블랙 패치 돼서 이거 이쁘네. 너가 닦은 거 같은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이게 딱이다.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들? 가볍게? 어 근데 핏이 좋은 그치? 어 핏이 팔 길이도 딱 맞아. 어 팔 길이 딱 맞아. 블랙 패치가 조금 더 좋은 건가? 모르겠네. 근데 이런 말 하지 말지만 여러분들 스톤이 그래도 다른 명품보다는 좀 싸? 중저가 가라? 여러분들 저는 이거 이게 딱 마음에 드는데 좋아요. 어, 이게 아주 마음에 딱 들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거 펴고 왔어. 네. 왜 나는 여러분들 다 이런 거는 딱 마음에 드는데?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저와의 이제 좀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나 사면은 올 겨울 내내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패딩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좀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는 운동화 신을 때도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신어 그런 식이지. 여러분 옷 사러 하고 하는데 뭘 이거는 추워 이거는 뭐 작아요 아이고 진짜 왜들 그래 어 사람 좀 쪽팔리게 아 종이 맞다 우리는 막 거추장스러워서 막 이런 것도 원래 띄고 다녀 나는 어? 어 띄고 다녀 괜히 뭐 상표 뭐 스톤 아일랜드 갔다가 뭐 어디 뭐 자랑하고 다닐 일 있냐 아니 저는 원래 이렇게 띄고 다녀요 그런 것도 없이 공장 잠바처럼 아유 뭐해 아이 가지마 원래 이런 여러분들 공장잠바 같은 거는 아무나 소화를 못해요. 이런 거는 만약에 신멸치 같은 이제 진짜 이제 차돈이나 서비 같은 애들이 입는다 이 정도 핏이 안 나오지. 아 맞다. 이런 것도 좀 사람이 좀 코스가 있고 이제 이래야 돼. 그... 여기다가 여러분들 딱 운전 같은 거 할 때 딱 이제 라인방 하나 항공선 그라스 하나 써봐. 간지 그 자체야. 간지 그 자체. 딱 창문 열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담배 한 대 딱 피고 이제 하면은 사고나.
지나다니는 아줌마들이나 아가씨들 딱 운전하다가 딱 보는데 저 사람 뭐지 뭐지 하면서 눈을 못 띄다가 그냥 전방 주시 못하고 해서 막 추돌 사고 나고 이제 또 그런 적이 좀 많이 있지요. 편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입으세요. 내년에도 하나 사고. 아이고, 아니다. 내년에도. 아리한테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당연하죠. 부담스럽게. 살 때는 기분 좋았는데. 그다음 또 스피드하게 여러분들 이제 좀 잘 샀네요. 그죠? 그쵸. 체가 어딨어? 체가 채팅.